첫 상업 영화 그 작품이 한 커트 두 커트 아 진짜 뭔데요? 게 방자 좀 봤어. 방자 좀 봤죠. 봤어? 봤죠. 거기서 조여정 선배님 하고 배드신? 아니요. 조여정 선배님이 옷을 입으면서 막 대사를 하는 씬이 있어. 나 그 뒤에서 옷을 그냥 입혀대. 다른 어떤 남자 한 명이라. 그거가 내 첫 상업 영화였어. 근데 웃긴 게 파수꾼 찍고 나서부터 그렇게 상업 영화를 시작했어. 파수꾼 찍고 1년 후에 개봉했거든. 독립영화 주인공 한번 하고. 독립영화 주인공 한번 하고 거의 다시 밑바닥부터 상업 영화로 시작을 한 거지. 뭐 김종욱 찾기. 김종욱 찾기 나왔어요? 그 임수정 선배님 조감독으로. 형 나 알아. 봤어. 생각났어. 그거 형 막 카메라 앞에서 막 셔츠 입고서 뭐 이렇게 막 이거 헤드셋. 그렇지 헤드셋 끼고. 기억나. 우리 감독님. 꼬꼬마가 뭐예요? 시끄럽마. 선배님. 왜? 애인 생겼어요? 그게 내 상업 영화 또 첫 조연. 그렇게 해서 여러 장. 대사도 있는데 그거? 대사도 있었어. 김종 찾기? 아 그때 진짜 너무 잘 모르고 상업 영화는 어떤지 잘 모르니까. 그때 영화에서 그 크루들하고 뭐 배우들하고 단체로 회식하는 씬이 있는데 그때 내가 임수정 선배 옆자리에 배치가 된 거야. 근데 선배님이 나 카메라에 잘 나오라고 자기 옆으로 자꾸 붙으라는 거야. 그때 내가 와 감동. 감동이 왜냐하면 혹시라도 지금 연기하시는데 방해될까 봐 너무 붙어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어울렸거든. 근데 편하게 붙어서 얼굴 잘 나오게 하라고.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감동을 했어. 아이 김종우! 괜찮으세요? 괜찮겠니? 진짜 너무 와 이게 진짜 주연 배우의 어떤 또 힘이자 여유구나. 이렇게 챙기는 거. 그때 진짜 크게 배웠어. 감동. 임수정 선배님한테 한번 진짜 뵈면 좋을 것 같아. 작품에서? 그때 진짜 아무 진짜 그냥 작은 역할이었는데 너무 잘해주셨으니까.